스타의 사생활 침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손예진, 현빈 부부. 이달 11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. LA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 팬들이 몰려 사진과 동영상을 찍습니다. 차량을 기다리며 손예진 씨를 보호하는 현빈 씨의 모습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요.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SNS에는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연을 보고 거리를 걷는 모습까지 연이어 공개됐습니다. 이에 신혼여행인데 너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. 그런가 하면 BTS의 멤버 정국의 경우 부산의 한 마을 지도에 외가가 표시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습니다. 이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BTS나 정국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가수 딘딘 역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. 그리고 비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했는데요.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해 소속사 측이 폐쇄회로 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.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다 혹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논란은 오랜 시간 계속돼 왔는데요.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